강진으로 유배를 온 정약용. 유배 중에도 그는 형벌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사회가 무엇을 선으로 보고 무엇을 악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그런 고심 속에서 정약용은 조선과 중국의 각종 사건 사례를 종합하여 흠음신서를 저술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기간 중 10여 년을 보낸 강진의 다산 초당입니다. 개혁군주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함께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정약용. 그러나 그의 꿈은 정조의 느닷없는 죽음과 형제들의 천주교 연루로 무산되고 결국 이곳으로 유배를 오게 되는데요. 이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저술하고 흠음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흠음신서는 무분별한 수사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현명한 판결을 강조한 판례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흠음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복수사건입니다. 복수, 원수를 갚다. 이 조선시대에는 아비를 죽인 자는 불구대천의 원수로 그를 죽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즉 복수를 인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엄연한 살인죄.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유교 윤리를 따를 것인가. 법을 따르자면 살인죄로 처벌을 할 일이요, 유교 윤리를 따르자면 큰 칭찬을 들을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정약용도 이런 복수사건 처리에 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 단적인 예가 앞서 보신 한 여인의 잔인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황해도 수원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사건. 사건을 저지른 장본인은 칼장난 때문에 죽었던 최주변의 아내 안씨였다. 인가야! 남편 최주변이 칼장난 한 달 후에 죽자 안씨는 남편을 다치게 한 민성주를 찾아갔다. 그리고 다짜고짜 다듬이 방망이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민성주가 쓰러지자 칼로 그의 목을 두 번 찔렀다. 민성주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안 씨는 남편 최주변이 죽자 그 복수를 위해 민성주를 죽인 것이다. 시체는 참혹했다. 왼쪽 이마 모서리 훼손, 왼쪽 눈썹 모서리에 뼈 한 몰, 오른쪽 귓바퀴와 오른쪽 턱 밑 살점 손상, 다듬이 방망이에 맞은 자국이었다. 치명상이 있었다. 목에 숨구멍이 찔린 곳, 길이가 약 8cm였다. 목 부위의 자창은 그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소 부위에 대한 아주 고의적으로 사망을 목적으로 한 힘을 가한 깊은 찌름 행위였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얼굴과 두부, 머리 부위에 다발성 손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사망 그 자체만을 얻고자 했다기보다 본인에게 있는 감정을 드러내고 폭발시킨 원한 내지는 어떤 복수의 그런 목적이 담긴 살인이다.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수완 군수는 최주변은 칼에 찔려 죽었으며 주범은 민성주라고 결론 내렸었다. 따라서 안 씨는 남편의 원수를 갚은 연료이기 때문에 무죄방면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었다. 그러나 정약용은 최주변의 직접 사인이 민성주의 칼에 의한 것이 아니란 것을 밝혀냈었다. 정약용의 고민은 계속되었다. 바로 민성주를 살해한 안 씨의 처리 문제였다. 안 씨는 과연 연료인가? 복수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가? 전남 강진현 탑동. 정조 때 이곳에서는 조선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김은혜 복수 사건이었다.
김은혜라는 여인이 복수를 한다며 한 노파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마을의 한 청년이 김은혜에게 구애를 했다. 김은혜는 이를 거절했다. 청년의 친척 노파가 이 사실을 알았다. 노파는 김은혜에게 접근, 청년의 뜻을 전했다. 일이 성사되면 청년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김은혜는 역시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파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즉 김은혜가 자신의 친척 청년을 좋아하여 이미 정까지 통했다는 것이었다. 김은혜가 시집을 간 후에도 노파는 헛소문 퍼뜨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런 행위가 2년이나 계속되었다. 이에 참다 못한 김은혜가 노파를 찾아가 칼을 휘둘렀다. 김은혜는 한 번 찌르고 한 번 꾸짖기를 18차례나 거듭했다. 노파를 죽인 김은혜는 그 길로 관가로 가서 자수했다. 떳떳한 일을 한 것이므로 거리낄 것이 없었다. 최종 판단을 앞둔 정조. 정조는 김은혜가 노파를 통쾌하게 꾸짖어 원수는 갚을만 하다는 것을 대낮같이 밝혔다고 칭찬했다. 정조는 김은혜를 석방하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미풍양속을 가르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본 것이다. 정조의 그 감형의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것은 유교윤리, 그 효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효를 위해서 복수를 한 경우라든가 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 밟힌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복수 살인하는 경우, 결과는 비록 그 살인이지만 그 동기, 효나 열을 중시한 그 동기를 강조함으로써 감형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약용도 김은혜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흠흠신서에도 김은혜 사건을 사람의 도리에 맞는 사례로 들어 기록했다. 살인이라는 결과보다는 살인의 동기, 정조를 지키려는 마음을 높이 산 것이다. 사람의 도리에 맞는 행위라면 비록 살인을 했더라도 용서한다는 것이었다. 인륜이라고 하는, 즉 성리학 사회가 모든 사람들의 본성에 본래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인륜이 잘 드러나게 되는 징표라는 점에서 복수는 조선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덕적 사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당연히 권장하고 복수를 허용하고 따라서 그러한 인륜의 동기에 근거한 복수에 대해서는 다산 정약용도 전혀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교 윤리에 따른 복수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것이다. 살인범 김은혜를 특별히 석방한 정조. 이는 이 밤잠을 이루지 못한 고뇌에 찬 정조의 결단이었습니다. 여인의 정절을 목숨보다